저희가 보통 기독교 인물이나 뭐 신학자들 만날 때 네. 옛날 사람은 이미지로 보통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선입견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루터 같은 경우는 좀 후덥지덥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인간성도 좋고 그쵸. 주변에 삶도 많고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 그쵸. 예. 근데 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 날카롭잖아요. 그쵸. 우선 여기 턱부터가 네. 그쵸? 굉장히 그리고 되게 까랑까랑해 보이고 그쵸. 아주 좀 냉철한 이미지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한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좀 과장된 건가요? 그렇게 조각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초상화 같은 경우도 칼빈의 초상화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여기가 역삼각처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지 않고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 볼에 이제 살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편에서 보게 되면 젊은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칼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정이 없이 그 딱 뭐든지 다 끊어서 얘기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는 칼빈하고 우선 볼색하고의 논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볼색하고 논쟁 예정론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정론 논쟁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논쟁 이후에 볼세깅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추방에 당했던 볼세깅은 칼빈에 대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글에 자기가 그 제네바에서 당했던 그것에 대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칼빈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뭐 어떤 뭐 수전노였다든지 심지어는 동성애자였다라는 등 이런 식의 말들을 갖다가 글로 남기게 돼요. 이제 그 글로 남기는 게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파이크라고 하게 되면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뭐 양심의 권리인가 그게 번역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게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스파이크 책은 역사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기에도 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처럼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로 풀어서 써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고정화되고 그러니까 고착화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착화되다 보니까 칼빈은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눈물도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왜 칼빈이 이 볼색을 제네바에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예속론 교리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볼색이 그 추방에 대한 자신이 의사인데 의사로서 그곳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을 그런 식으로 필력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칼빈을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뭐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쵸. 기독교 교리 체계를 정말 잘 닦은 훌륭한 신학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교리로 이런 사람을 뭐 자르거나 혹은 뭐 처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막 온갖 루머나 이미지가 그냥 덧붙여져가지고 오해가 막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하나하나 좀 규명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칼빈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또 강화시키게 되는 게 이제 세르베투스의 화형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화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곳에 연류가 되어 있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게 지금 아까 전 얘기했던 그런 스파이크의 글이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나타난 오해들이 지금까지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때 당시에
세르베투스하고의 관계 속에서 칼빈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그 일을 전향해 나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단략하게 말씀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에 칼빈이 그렇게까지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1559년에 가서야는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피난민의 한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던 사람은 의회에 나갈 자격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칼빈에게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규정, 특히나 삼일체 교리를 거부했거든요. 삼일체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단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뜨리는 그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화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처형법이었고, 그가 로마 카톨릭이 됐던,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됐던 개신교의 영역이 됐던 시간에 그가 잡혔던 그곳에서는 화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칼빈 같은 경우는 화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위에서 하기를 권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화형이든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위가 됐던 시간에 사람을 죽인 건 똑같은 것 아니냐, 지금의 눈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조금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하신다 그러면 칼빈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요, 그 역사적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막 무시해버리고 지금의 눈으로 진리의 잣대로 옳게 그러냐,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이단이 돼버리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 돼버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칼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2차 제네바 사역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칼빈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 모든 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너무 엄격하게 돼가지고 그들의 삶 자체를 다 했다. 그러니까 컨트롤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러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의 헌신과 그리고 그 춤을 추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것을 법제화시킨다라는 것은요, 칼빈이 오기 전에 이미 시의회가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시의회가 결정한 상황은 칼빈은 실행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엄격한 사람이니까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되니까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그것에서 배제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족인데 이런 사람도 이런 생각할 텐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법으로 규정화된 것을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과 동일하게 다 똑같은 잣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되게 자신은 소심한 사람이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편 서문에다 그렇게 써요. 자기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앞에 나가서 개혁자로서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은둔하면서 학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끌어 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좀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 맞게끔 또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서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가 칼빈을 이해할 때 그동안 한국에서 저도 신학 수업 시간에 둘이 신학 수업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다시 그의 어떤 사역들을 복원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진짜 국내에 그런 부분이 되게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내에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 예. 칼빈을 되게 좋은 신학자로 배우잖아요. 예, 예. 역사 신학자로서 뭐 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칼빈 연구의 방향은 네. 목회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 생각해요. 그러한 글이 기독교 강요에도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했던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가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모든 논쟁에 그가 대답했던 모든 것들을 그 개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교회의 목회적인 마인드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그냥 실제적으로 목회했던 제네바를 목회했던 실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의 글 속에서도 그 목회적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에도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신학적 체계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접근하게 되면 그가 처했던 목회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목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거 교회 안에서 꼭 지켜야 됐다라고 하게 되는 잣대들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기독교 강요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면 그냥 단지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말들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내용들이 너무 산만하게 흩어지는 것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책인데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규격에 맞춰져서 그 기존 구조에 맞춰져서 쓰여진 책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면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디스턴의 기독교 교대 해석학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었는데 지난번에 거기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교리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또 추상화돼서 명제화돼서 이게 보편 진리로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교리가 처음 뭐 삼일체 교리가 뭐 4세기에 만들어지고 기독론이 만들어지고 또 뭐 예정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변증하는 과정에서 이단들과 대적하는 과정, 대적자들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목회적 필요가 있고 또 칼빈에도 아마 대적자들이 있을 테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맞물려 가면서 이제 교리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리만 딱 떼어놓고 그거를 배우면은 이게 무슨 뭐 망고불변의 진리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리도 한번 다시 재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오늘날의 어떤 의미 다시 재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전에는 뭐 질차적으로는 왜 그게 그렇게 발생했는지를 아는 게 먼저 작업이 돼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교리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굉장히 죽어있고 화석화되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비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정론 논쟁도 그러니까 칼빈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배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게 나중에 청교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 네덜란드에서 도르토 총회가 있었을 때 논쟁이 됐던 것, 논쟁이 됐던 것도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예정론이 형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의 요지가 왜 어떻게 제기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을 통해서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풀려고 이 총회가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결론으로 조직화된 명제화된 교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지금 현재 명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 진료로서 우리한테 강요되는 듯한 너 그거 꼭 알아야 돼? 강요되는 것을 느끼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강요로 느끼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석화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언어였다라는 것, 교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역사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선 살아있으면 느낄 수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 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겁나는 작업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역사화한다든가 예. 혹은 우리가 좀 영웅으로 모시는 히어로를 역사화해서 뭔가 그 정치적 맥락을 좀 파헤치고 혹은 뭐 사회사적 맥락을 파헤치면은 왠지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섣불리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당연한 작업이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못했던 것 같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가 출판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 지금 번역돼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36년판 초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락헌 교수님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번역한 거 노란색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판 번역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하고 이제 한글하고 대조해가지고 했던 게 이게 초판 번역이에요. 초판 번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59년판 최종판이 이제 우리나라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초판하고 59년판으로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36년판하고 59년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에 초판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 39년판에 처음에 2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39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양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초판에서 이 양이 두 번째 재판이 될 때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39년에 그러한 그 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3년, 그다음에 50년, 그리고 59년 이렇게 이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43년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시기가 이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자기가 목회의 최상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 생을 여기서 예배드리는 내가 불어로 우리 같은 동포와 같이 불어로 그 시편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 목회적인 경험이 어디에 다 들어가게 되면 43년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50년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50년판에서 59년판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50년에서 59년 사이에는 엄청난 논쟁들이 칼빈이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5년까지 50년에서 55년 이 사이에 엄청난 논쟁들을 갖다가 해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요약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59년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59년판의 최종판만 딱 보게 되니까 그 이 칼빈이 누렸던 기쁨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논쟁하면서 자신이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녹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39년판에서 59년판까지 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뭘 의미하려고 했던지 이런 것을 추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39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판 59년 그리고 불어로 마지막 최종판으로 번역되는 게 6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60년 불어로 출판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이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끔 라틴어로 편집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집해 놓은 책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책인데 이 가치 있는 책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부분이 43년에 그 개정하면서 다시 자기가 보완했는지 그리고 50년에 개정하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추적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칼빈의 고민과 그리고 칼빈의 기쁨과 그리고 그가 해결해 내가려는 논리적인 힘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꼭 질문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르게 쓴 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다 각주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 개정하면서 말이 많이 달라져서 이게 달라진 게 되냐면은 43년판에는 어떻게 글이 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추적할 수 있게끔 밑에 각주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60년판 불어판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똑같은 라틴어서 똑같은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어떤 지점인지를 또 각주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글이 어디 원전에 기원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 각주 처리를 다 해주는 책이 아 지금 있고. 말씀하신 그 비평 판본이라는 예, 게 있다는 그, 거죠? 예, 그래서 그 판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조금 우리가 해체해서 본다면은 그 역사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국내 뭐 연구 자료가 좀 있어요? 이게 기독교 강요 판본 반하면서 어떻게 삽입되고 뭐 역사적 자료가 어떻게 추가되고 그 맥락이 어땠는지 제가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연구 논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이런 작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런 글을 조금 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런 연구 많이 되고 그러니까 추적하는 그죠. 예, 그럼 추적 이미 그 라틴어만 읽을 줄 알면 그 판본은 갖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하게 될 때 연구하게 될 때 그 과정들을 추적하게 되니까 추적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칼빈이 로마 카톨릭하고 막 논쟁해요. 논쟁하는 글을 갖다가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게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가 뭔가 삽입되네요. 그러면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교회의 터가 교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교회 전통을 갖다 중시하는 글이 중간에 삽입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을 끊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1950년이에요. 삽입되는 게. 삽입되는 게 50년이 됐다라는 것은 즉 칼빈에게 있어서도 전통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직면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 말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는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을 그도 세워나가야 되는 목회자가 된 시점에서 그의 고민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의 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성경론과 관련해서는 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론하고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사백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성경에 대한 권위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기는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권위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지금 프로테스탄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의 전통이 먼저냐 그럼 교리가 먼저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라는 것을 두고 논쟁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칼빈이 이 이전에 썼던 말하고는 조금 다른 말들을 쓰게 되는데요. 베르붐 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다가 59년판 가게 되면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는 것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다 똑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스크립투라도 성경 말씀하는 건데 근데 왜 그게 59년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쓰지 않다가, 그 단어를 쓰지 않다가 59년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때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트렌트 공의를 통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벌게트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성경의 권위의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 일본 자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기독교 강요 네. 책 어떤 책이에요? 기독교 짧게. 그러니까 네. 왜 쓴 그 뭐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뭐 목적이나 이유가 뭐 왜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6년판 쓰게 되면서 맨 앞에 그 처음에 이게 기독교 강요 쓰게 되면서 그 책을 프랑스와 일세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 바치는 글의 내용이 맨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맨 앞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라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바치는 이유가
우선은 자신들의 교리가 지금 그 황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단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교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변증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인이라고 이유하는 말로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프랑스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까, 왜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변증하시고 싶습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바로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변증론적 차원이 있는 것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잡이 역할, 우리 같이 조금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책으로 보는 게 가장 좋고,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프랑스와 1세기 바치는 그 글이 59년판까지 그 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서 뭐 개정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판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이 꼭 그 신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해석이 열쇠가 됐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유식하게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석적 해석가서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 기독교 강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갈 때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기독교 강요.